강정이거든요. 그 여기 우리가 진짜 작년에 했던 거는 성주에 계신 강정 하시는 굉장히 그 유명하신 분이 강정을 지금 가공식품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식을 제가 드릴 갖고 오셨어. 아까 갖고 오셨으니까 조금 이따 시식을 드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농사들 제일 잘하면 농사선생님 추천해 주시면요, 이거 선물로 제일 잘한 이거 드릴 거고요. 열심히 하면 그 다음에 1kg짜리 쌀 5개 갖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6명 선물 받아가요. 밭에 심어놓은 작물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모이셔가지고 그 처음에 모이셔가지고 상의를 해서 정말 뭘 키우고 싶은지, 어떤 작물을 키우시고 싶은지를 여쭤보고 좀 상의를 하면서 작목 선정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그냥 임의로 작물들을 심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밭에 심겨진 작물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작물별 특징이랄까, 그리고 지금 상태,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같이 제초 작업도 좀 같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밭 가장자리 길 쪽으로 토종 해바라기라고 해요. 외대 해바라기. 한 줄기로 커서 크게 꽃이 피는 외대 해바라기가 심겨졌고요. 하우스에서 저쪽으로 가면서 작물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보이는 작물들이 토종 옥수수 중에 검정찰 옥수수예요. 검정찰 옥수수가 세 줄로 심겨졌고요. 그 옆에 자주감자, 토종 자주감자가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옥수수 아래쪽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울타리 콩과 동부 종류 그런 콩들이 10여 가지 지금 심겨져 있습니다. 옥수수가 무릎 정도 자랐을 때 아래 넝쿨콩을 심는데요. 옥수수가 연글 무렵쯤 되면 동부나 울타리콩이 넝쿨이 올라가서 옥수수 아래쪽까지 거의 올라갑니다. 옥수수 수확하자마자 옥수수 때는 넝쿨콩들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거죠. 자연 지주를 쓰는 겁니다, 옥수수 때로. 그리고 감자가 캐지면, 감자는 6월 말이나 6월 말께쯤 되면 캐지게 될 텐데요. 그 자리가 비어지는 것 같지만 옥수수가 우거지고 또 사이에 동부나 이런 콩들이 자라나면 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 식물들로. 그리고 옥수수 심겨진 세 줄 끝에 쪽에는 지금 토종 오이가 한 줄이 심겨져 있고요. 한 2m 정도 거리를 띄우고, 사실은 옥수수를 심었었는데 실패를 했어요. 한 번 더 심었는데 실패를 하고, 작년에 심었던 기장이 다시 자라나서 기장을 한 고랑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 기장이 있고요. 또 기장 옆에 다시 토종오이가 한 고랑이 심겨졌고요. 그리고 그 토종오이에서 2m 조금 넘게 띄우고 다시 옥수수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옥수수 심은 거하고 다시 4m 거리를 두고 다시 옥수수가 심겨져 있는데요. 아직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옥수수와 옥수수 사이 4m 공간에는 수박 두 고랑과 참외 한 고랑이 심겨졌어요. 수박은 토종 흑수박이라고 하는 껍질이 까만 토종 수박이 심겨졌고요. 참외는 사과 참외, 먹 참외, 개똥 참외, 개구리 참외, 그렇게 네 가지가 심겨져 있습니다. 지금 저 설명드리고 할 일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사실은 한 2주 정도 늦어졌어요, 일이. 그러니까 작물을 심어놓고 나자마자 한번 긁어, 겉에 가볍게 긁어만 주면 되는 일인데 2주가 늦어지면서 잡초가 성해가지고요. 지금 오이 옆에, 그리고 수박 옆에, 참외 옆에 풀이 빼곡합니다. 근데 이걸 전체 매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아래쪽만, 기계 지나갈 자리 정도만 빼놓고 그 작물 옆에만 조금씩 매주게 될 거고요. 그 매준 다음에는 트랙터가 지나가면서 사이 2m 정도는 이제 갈게 될 거예요. 그 작업을 오늘 하는 일 중에 이제 중요한 작업이 될 것 같고요. 그 뒤에 보면 참외 심은 위쪽으로 보면 고추를 심었습니다.
고추를 지금 6고랑 정도 심었는데 저것도 어렸을 때 한번 바닥 긁어주면 농사가 수월한데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풀이 제법 자랐고요. 지금 저 상태는 밭을 매주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추 아래쪽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낫으로 같이 한번 깎아주는 정도로 그렇게 고추밭은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고추밭 너머에 단수수라고 하죠. 단수수. 그러니까 대공의 설탕 맛이 나서 먹는 단수수가 있는데 단수수가 두 고랑이 심겨져 있고요. 단수수 너머 쪽에는 이 토종 감자와 다른 좀 길쭉한 형태, 속은 자주색이 안 나고요. 길쭉한 형태의 자주 감자가 한 네 고랑 정도 심겨져 있습니다. 아, 감자 위쪽으로 가면서 뭐 홍화라든가 삼립국화라든가 너분의 토종 너분의 상추, 파랑꽃 상추, 그리고 흰 당근, 노란 참깨, 우엉, 그리고 호박 종류, 박 종류 한 네다섯 가지 정도가 지금 심겨져 있습니다. 다 풀 속에 있어서 지금 보이진 않는데 대략적으로 이 밭에 지금 심겨져 있는 작물들은 그렇습니다. 그게 전체 27종이라고 할까요? 지금 30종 넘어갔고요. 30종. 35종 정도 심겨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림 그린 데서 대략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입체적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첫 고랑 이쪽 비닐하우스 쪽부터 옥수수가 심겨진 거죠? 예. 이 세 줄이 옥수수고요. 이 사이사이에 감자가 심겨져 있습니다. 감자. 그리고 이 끝에 감자 옆에는 토종 조선우이가 심겨져 있고요. 이거는 기장이 저절로 지금 나 있는 겁니다. 원래는 옥수수를 심었는데 실패해가지고 기장을 키우기로 한 거고요. 한 줄이 빠졌네요. 이 사이에 옥수수가 다시 한 줄이 심겨졌고 기장이고요. 옥수수가 한 줄 심겨지고 수박고랑이 있고요. 참외고랑이 있고 이 사이에 옥수수가 다시 한번 심겨졌습니다. 옥수수는 앞으로도 두 번 정도 더 심게 될 거고요. 옥수수를 계속해서 심는 이유는 밭에 토착 천적을 작물 농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벌레 피해들이 많습니다. 뭐 작은 벌레부터 큰 벌레까지 벌레가 많은데 옥수수에는 그런 해충들을 잡아먹는 천적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살아요. 진딧벌 종류부터 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종류들이 삽니다. 그래서 그런 천적을 키우는 작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옥수수를 계속 이제 서리울 때까지 계속 따서 이제 먹게 될 거고요. 한 8월 중순부터 한 10월 초중순까지는 계속 옥수수를 드시게 될 겁니다. 검정찰 위주로 심겨졌고 쥐빨 옥수수 소량 다른 종류 매옥수수 한 종류 정도가 심겨졌습니다. 그러면 옥수수와 감자는 서로 키가 다르거든요. 옥수수는 높이 자라는 놈이고 감자는 바닥으로 좀 낮게 자라는 건데 그렇게 심는 이유가 뭔가요? 사실은 작기 문제인데요. 그 감자가 좀 일찍 끝나죠. 옥수수가 아주 성하게 자라기 전에 감자는 수확을 하게 됩니다. 감자를 캐면서부터 옥수수가 굉장히 사람 키만큼 막 자라죠. 그 전까지는 감자 생육에 거의 지장을 주지 않고요. 다만 감자 캐고 나서 옥수수가 어느 정도 지지할 힘이 생겼을 때 옆에서 울타리콩이나 동부가 이어서 자라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어짓기, 사이짓기라고 하는 건가요? 짓기, 섞어짓기, 혼작, 섞어짓기. 예,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농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능산 선생님이 밭에서 구현한 배치가 하나의 과학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죠. 예. 그걸 뭐 완벽하게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도 배우는 과정이고요. 제가 실행해 봤던 것 중에 이것도 사실 제가 한 게 아니고 전통적으로는 오랫동안 해왔던 농사 방법일 겁니다. 그중에 제가 농사를 하면서 조금씩 배운 걸 실행을 해본 거고요. 작물이 굳이
옥수수랑 감자를 같이 심을 이유는 없고요. 다른 작물을 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감자를 하지경에 캐서 수확하고 나서 거기다 2차 파종을 또 하는 것도 있어요? 둥부나 울타리 콩이 성해지면 네. 사실은 바닥에 뭐 다른 작물을 심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런 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 장마 지나고 나서 8월달 넘어가면서 김장거리를 이어짓게 하면 감자와 김장을 이어짓기를 하면 거의 절기가 또 맞습니다. 그 작물들이 뭐 콩 종류야 지금 못 심고 지금 막 한참 심고 있는데요. 팥이나 녹두 이런 종류의 콩과 작물들은 장마가 시작되면 심어야지 딱 맞거든요, 시기가. 그래서 감자 캔 자리에 그런 팥이라든가 녹두라든가 이런 작물을 심어도 적당합니다. 예. 작물 소개는 어느 정도 드린 것 같고요. 수박이나 참외는 바닥으로 기는 거 아니에요? 바닥으로? 그럼 걔는 풀과의 전쟁이 풀을 그냥 놔두고 그냥 키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 풀을 일부 제어를 해주고 해야 되는 건지? 지금은 오류를 사실은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주 전쯤에 수박이나 참외 났을 때 네. 바닥을 긁어줬으면 굉장히 수월한 농사가 될 수 있을 텐데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외나 수박이 같이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이 많이 가게 돼 있는데요. 넝쿨 작물은 다 그렇습니다. 호박, 참외, 수박, 뭐 박도 그렇고 초기 세력은 처음에는 굉장히 더디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정도 면적이 자랐을 때 옆에 밭을 한번 갈아주면 이걸 덮는 거는 그래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풀이 나와서 어느 정도 자라기 전에 뭐 세력이 좋을 때는 서너 매디가 자라요. 하루에 이런 넝쿨 작물들이. 그래서 풀을 한 번만 갈아주고 나면 넝쿨이 뻗어가지고 금방 다 뒤덮습니다. 풀이 성할 새가 없죠. 그걸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풀을 손을 못 댄 게 이제 오늘 참 어려운 일을 하게 된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넝쿨 작물은 걔네들이 이제 새가 성하면은 풀이 비록 나온다 하더라도 풀이 작물을 우점할 수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밑바닥에 깔리긴 깔리죠. 예, 예. 예, 그렇게 되면 풀밭에서 참외가 나오고 수박이 나온다는 얘기죠. 풀이 없는 상태에서 한여름에 수박과 참외를 길러보면요. 상태가 안 좋아요, 과일이. 넝쿨도 상태가 안 좋고 과일도 상태가 안 좋아요. 너무 햇빛이 뜨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철 이런 열매 과일 농사를 한다고 하면 넝쿨이 아주 무성하든지 아니면 풀하고 공생하면서 자라야지 넝쿨도 좋고 열매도 좋아요. 한여름에 만약에 비닐을 깔고 수박이나 참외를 키운다고 하면 이 열매들이 뭐 영양 먹고 날짜 돼서 익는 게 아니라 열 때문에 물러지고 버려져요. 녹아버리죠. 네. 그래서 땅 위에서 그냥 기르는 게 좋고요. 그리고 풀이 어느 정도 같이 공생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풀이 바닥에 양탄자처럼 깔려야 넝쿨 과일은 좋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뭐 가축을 이용한 농사를 할 때만 해도 소 쟁기가 갈아도 그렇게 깊게 갈지 않았어요. 땅을 깊은 땅은 안 건드리고 위에 흙만 좀 건드려서 농사를 한 거죠. 근데 대형 농기계가 나오면서 깊이 갈고 깊이 또랑을 파는 농사를 하게 되면서 옛날에는 없었던 병이 생겼다고 그럽니다. 대표적인 게 역병이에요. 고추 역병이라는 게 생겼는데요. 고추를 심어놓고 장마 시기가 지나면서 비가 많이 오고 나면 막 쓰러져 버립니다. 다 죽어 버리죠. 그건 사실 뿌리가 물이 채여서 골아가지고 죽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병균에 의한 게 아니라 수분이 과해서 뿌리가 골아서 죽는 게 역병이다라고 저는 농사를 지으면서 제 나름대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밭도 쟁기로 고랑을 타놓으면 비가 쏟아질 때 고랑에 물이 고이거든요. 근데 장마기처럼 아니면 장마나 뭐 태풍이나 이런 게 이어져서 비가 계속 온다고 하면 고랑을 내놓은 자리에 물을 빠지라고 만들어 놓은 고랑인데 물이 계속 고이는 거예요.
이 고인 물은 기계로 깊게까지 갈아 놓은 흙을 물주머니처럼 만들어서 뿌리가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죠. 작물들의 뿌리를. 그래서 죽는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그래서 고추 평밭 재배는 10여 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해보니까 한 포기도 안 죽어요. 고추가. 그러니까 땅속에 물이 안 고이도록 농사를 하면 역병은 없어지는 거구나라는 걸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밭 재배를 하게 됐고요. 그 물 또랑을 낸다는 거는 어쨌든 뭐 물빠지라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사람이 오가면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인 거죠. 그 공간은 평평할수록 좋다. 밭을 매는데도 평평한 게 좋고, 예, 무슨 뭐 수확한 작물을 나르는데도 평평한 게 좋고, 설령 이것처럼 멀칭을 안 하는 농사가 아니라 비닐 멀칭을 한다고 해도 멀칭하는 게 평밭에서 멀칭하는 게 훨씬 편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평밭 재배가 저는 훨씬 좋다는 걸 알게 됐고요. 이제 정말 물이 잘 빠져야 돼서 또랑을 내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자주 낼 게 아니라 넓은 자리에 드문드문 그냥 물매만 줘서 흘러내릴 수 있게 밭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농사법인 것 같다라는 걸 지금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 밭이 능산 선생님 판단으로는 이 밭이 배수가 잘 되는 밭이기 때문에 평밭 재배가 더 유리하다라는 판단이 있었다는 거죠? 토질도 그렇고요. 예. 네. 물매도 전체적으로 형성도 돼 있고 그렇습니다.